네, 브이레이 기법 중에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브이레이 카메라는 어떤 설정을 해줄 수가 있냐면 타겟 지점에 맞춰서 특별한 부분에다가만 밝기를 설정해주고 나머지는 아웃포커싱을 설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브이레이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걸 온을 켜주겠습니다. 자, 이때요. 포컬 디스턴스가 200으로 되어 있네요. 자, 렌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요거를 렌더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레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를 한번 맵을 저장해 놨었어요. 마지막 렌더 개선 값을 싱글 프레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요거를 프롬 파일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A를 불러주겠습니다. 자, 얘도 또 프롬 파일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B를 불러줬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뎁스 오브 필드를 온 체크한 상태에서 렌더를 진행해 보면 재고는 이제 마지막 렌더 값이 나타나시는데요. 이렇게 흐릿한 아웃포커싱의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어퍼추어라고 하는 값에 요게 지금 흔들리게 하는 블러의 효과의 값입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많이 흔들리고 숫자가 작으면 덜 흔들린다란 얘기고요. 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지금 화면은요. 사각형이 구멍이 뚫려 있는 사각형이 나란히 놓고 살짝씩 회전을 줬고요.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depth of field 깊이에 따라서 흔들림을, 포커스의 흔들림을 한번 줬는데요. 이때요, 우리가 여기 카메라 설정에서 Get from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내가 타겟으로 지정한 지점을 포커스를 맞춰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카메라가 있고요. 타겟이 여기 있는데요. 타겟 위치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한두 번째 사각형 여기다가 좀 옮겨봤습니다. 자, 렌더를 다시 한번 해보죠. 아, 실수를 했네요. 카메라 뷰를 렌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포커스로 맞춰진, 즉 타겟으로 맞춰진 여기 주황과 노랑 있는 이 주황만 선명하고 나머지들은 흐릿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여기에요. Get from 카메라. 카메라로부터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포커스 지점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아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전체가 흐릿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준 지점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해지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마저 렌더를 해보고 아까 씬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마쳤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전체적으로 흐릿해졌는데 여기서는 타겟으로 집은 여기 주황 프레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흐릿해진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